대량 해고로 이어진 이스타 항공 사태에도 이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사태 책임을 두고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까지 불거져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타 사태, 또 인국공 사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 논란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상직 의원을 1호로 감찰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몇 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논란과 이슈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감찰을 결정했다는 게 좀 뒷북치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너무 늦은 감이 있죠. 뭐 지금 한번 돌이켜 보면 작년에 이제 일본 여행 불매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LCC들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작년 12월 달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으로 매각하기로 MOU를 체결했고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작년에는 일본 불매 운동이란 변수만 있었는데 올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빈집에서 근데 그렇죠. 연초만 하더라도 조기에 종식될 거라는 그런 좀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3월 2일 날 150억 다운된 545억 원의 인수 계획을 체결했는데 예. 그리고 3월 말에 이스타항공이 전면 셧다운 운항을 중지했고요. 근데 4월 달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항공의 인수 의지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럼 사실은 4월 달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항공이 인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고요.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벌어진 건데 그 4월 달부터 문제가 벌어지면서 사실은 그 이후로 제주항공하고 이스타항공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질질 6개월 동안 끌어왔는데 문제는 어쨌거나 인수를 하고 했지만 인수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경영 책임은 이스타항공 측에 있는 것이고 이스타항공은 뭐 아시는 대로 이상직 의원 일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상직 의원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지금 모든 것을 다 뭐 제주항공 책임이다라고 미루고 있는데 오너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재산 헌납하겠다. 사실은 그 뭐 휴지 조각된 그 주식 헌납하겠다는 약속 외에는 뭐 그렇죠. 사재를 뭐 추진한다든지 그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상직 의원이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불법으로 혹은 편법으로 승계할 것 아니냐 도덕성의 문제가 또 제기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1,700명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렇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인데 당 측에서 왜냐하면 그 이상직 의원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 측에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좀 푸시를 일찍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제 뒤늦게 감찰단을 구성한다고 감찰단 구성해서 구성하고 나서 뭐 조사하고 또 몇 달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해고 통보를 받은 605명은 지금 생계가 막연한 상황이고 그렇죠. 문제가 너무 해결이 늦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조금 더 몇 달 전에 신속하게 취해져야 됐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평론가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일단 이스타항공이 셧다운이 된 게 3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총선이 4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공천이 적정치 않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직 의원의 경우에는 그 대선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고 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지냈습니다. 그 은행 재개를 위해서 지금 직원들은 거의 반년 가까이 무급으로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속사를 뜯어다 보니 나는 지금 경영에서 손뗀 지 오래됐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고 4대 보험료 중에 고용보험료조차도 체납을 해서 지금 고용보험의 수혜를 못 받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주요 임원들이나 홀딩스의 자녀들이 들어가 있는 거나 보면 누가 봐도 이상직 의원께 맞는데 내 거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고용보험료를 낸다고 휴직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거나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건 좀 적당치 않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일자리 또 의들의 어떤 문제점에 그 귀를 기울이겠다는 게 문재인 네. 정부의 어떤 슬로건이라고 보면 있는 일자리도 뺏기게 생긴 사람들의 그러게요. 심정을 헤아리는 게 먼저 아닐까 싶어요. 맞네요. 진짜 평론가 말씀대로 이번 일자리 정부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고용과 일자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뭐 대량 실직 사태를 네. 초래할 정도의 위기 상황까지 와서야
이제서야 윤리감찰단을 뭐 발족을 시키고 제대로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다소 늦은 감이 좀 있고 그동안 이 직원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상직 의원의 딸이죠.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 이사가 일단은 이스타항공 등기이사직에서는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의원 일각 아니냐라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상 소유주가 이상직 의원 일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직 의원 뭐 일가 떠나서 이스타항공 누구 겁니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이상직 의원 일가의 것이지요. 뭐 네. 아시는 대로 2007년에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을 지내다가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 자리를 형에게 넘겼죠. 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만 형이 뭐 지금 보면 이제 바지 사장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보인 거고 그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 돼서 그 소유권을 계속 가질 수 없으니까 이스타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이 아들 심지어 미성년자입니다. 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하신 이수지 씨고요. 네. 아들이 3분의 2, 딸이 3분의 1 지분을 가진 그 취득 승계 과정이 뭐 지난번에 우리 프로그램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좀 불법 편법적인 요소가 그렇죠. 많다라고 비판을 많죠.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타 홀딩스가 39.6%의 지분, 즉 한 40% 정도 가지고 있는 대주주고요. 거기다 더해서 BD 인터내셔널이라고 그 이상직 의원의 형이 이경일 씨가 대표로 있는 데서 또 7.5%. 그러니까 도합해서 한 47% 정도를 즉 절반 가까운 지분을 절반이죠. 이상직 의원 일가가 가지고 있고 이상직 의원은 물론 이제 공인이니까 본인은 거기서 빠졌지만 어쨌거나 자식들한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지어 임시로 파킹해놓은 그런 지분이고요. 어쨌거나 본인 지분은 없지만 본인의 영향력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 혹은 뭐 그냥 20대 자녀 그리고 형님이 대주주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상직 의원이 소유라고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참 주장하시는 거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대주주가 맞기 때문에 거기서 상응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보면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을 했던 것이 금호그룹에서 어쨌거나 기존 주력 사업들 막 주식 담보로 잡히고 대주주가 자구 노력을 다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상직 의원은 자기 지분 헌납한다 아직 헌납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발표 외에는 아무런 본인이 개인 재산을 뭐 출연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대주주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 그래도 어렵고 급한 회사도 많은데 이스타항공만 달랑 지원할 수 없는 거고요. 대주주가 상당히 성의를 보이면 정부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데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점은 사실 이상직 의원 일가에서 뭔가 성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이 안타까운 노릇이고 뭐 대주주인 것은 그 일가 소유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이상직 의원은 6월 달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분 언납 얘기를 한 이후에 네.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입장문을 내서 나름대로 뭐 성실하게 뭘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분 언납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따로 하는 게 없잖아요. 따로 하는 게 없기도 하고 그때 입장 발표도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 경영진들을 통해서 대독을 그렇죠. 시킨 거잖아요. 그나마 그 지분의 가치조차도 이게 매각의 딜이 성사가 되어야 시장 가치가 있는 건데 일단 시장 가치도 없는 주식입니다. 그렇죠. 지분을 헌납한다고 한들 딜이 무산되면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기도 하지만 그나마도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9월이잖아요. 아직 헌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뭐냐면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그 홀딩스 설립할 당시에 아들은 17살, 딸은 26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산 목록을 보니까 딸이 30대 초반에 뭐 시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 포르쉐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가지고 네,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직원들에게 직원들 고용보험료 체납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 두 대 사면 될 값을 그걸 안 치러서 지금 회사에서는 노조가 잘못 얘기하고 있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유급휴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상태에서 네네. 수당을 일부 지급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내겠다 이런 계획을 내면 수당 일부만 지급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구 대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은 100% 사실은 아닌 거죠. 무급휴직의 경우에만 반려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일가들을 챙기는 것에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근로자를 생각했더라면 엊그제 국회 앞을 지나가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네. 이스타항공의 그 직원들이 네. 거기서 빗물을 맞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를 돌려달라.
책임을 져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주재하고 있었던 정부와 여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일단은 국민 세금 들어가는 국가적 지원은 차치하고 이상직 의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뭐 두 분 다 이상직 의원 일가가 일단은 뭐 실소유주 이상호 실소유주로 되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최근에 또 계속 논란과 의혹들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또 위장 이혼 의혹까지도 불거졌습니다. 뭐 단순히 가십성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재산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뭐 지금 언론에 따르면은 이혼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 2000년도 초반에 이혼을 했고 이번에 근데 그 선거활동도 같이 했다. 지금 뭐 저희 사진도 나오고 있지만 선거운동도 같이 하면서 이게 뭐 사실상 위장이혼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상직 의원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사실 자기 재산이 없다. 네. 물론 이제 공직자 재산 212억 원이 신고했는데 그중에서 168억 원이 이스타항공, 뭐 자녀들 소유인 이스타 홀딩스의 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뭐 사실상 휴지 조각된 거 나머지 한 42억 되는 반포 아파트고 그 외에는 재산이 없어서 그나마도 또 둘 다 담보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놓을 게 없어. 자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일반에서 의심을 품는 것이 물론 자기 명의로 혹은 자기 직계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은 지금 없을지 몰라도 그 이혼했다고 하는 부인이 사실상 사실혼 관계 계속 있는 것 아니냐. 그분이 뭐 옛날에 또 이스타항공의 임원으로 뭐 사실 일은 안 하면서 네. 4억 원 정도의 뭐 급여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전 부인 명의로 이렇게 재산을 좀 은닉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형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BD 인터내셔널 대표로 돼 있는데 이경희 씨 자기는 언론 인터뷰 그 회사 내용 전혀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대표인지도 모른다는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형님 명의로 된 회사나 형님 명의로도 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물론 이제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의혹이니까요. 예, 그래서 네. 이겁니다. 뭐 이상직 의원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체불 임금을 다 뭐 갚는다든지 그럴 정도는 안 되지 몰라도 최소한 일템 아까 5억 원 그 고용보험 네. 그런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사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자녀는 또 미국의 스포츠 마케팅으로 유학 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뭐 정말 액수의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인이 뭐 몇억 원 정도는 사실 동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전 부인이나 형님을 통해서 재산 은닉 해놓고 본인은 본인 명의로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는 어떤 면에서 그런 의심은 본인이 좀 자초한 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5억 원 내면은 고용유지지원금 받아서 그래도 네. 이게 뭐 시원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지금 힘든 상황을 좀 생명유지장치라도 될 텐데 이렇게 재산 은닉하는 의혹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돈 안 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 돈은 아깝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사정에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좀 묘해요. 일단 그 전처와의 위장 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부부 간의 관계야 가족 간의 어떤 내밀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000년에 이혼을 했는데 노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부인이 있었다는 아, 네. 거예요. 그 반포 아파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인이 2015년에 그 형인 이상일 씨가 횡령 혐의로 3년형을 받았을 때에도 뭔가 모종의 형이 뭐 돈을 빼돌리고 이랬다는 혐의를 받는 이 과정에 전처 명의로 뭔가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억 원이 넘는 돈을 임원 자격으로 받아갔고요. 예. 2000년 초에 이혼했는데 15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0년입니다. 네. 글쎄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처럼 지낸다 그러던데요. 한 20여 년을 이혼한 상태에서 선거운동도 도와주고 같은 집에 살면서 아이들을 함께 양육한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돈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연예인 이상민 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상민 씨가 1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지금 그걸 또 거의 다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채무자, 채권자 관계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보니까 정말 버는 돈에 10원짜리 한 장까지 갚는 성의를 보이면서 갚아왔다고 해요. 이상직 의원이 실제로 돈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의원으로 세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세비가 보통 월급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여기에서라도 성의 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러게요. 거고 직원들은 지금 반년 넘게 한 푼도 못 받고 고용만 유지된 상태에서 희망 고문을 당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저런 논의는 너무 한가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까? 사실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용보험료 5억 원 이야기 우리 박평론가 잠깐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지금 이스타항공 사장은 고용보험금 낸다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거든요. 이를테면 이스타항공이 파산을 하거나 종업원이 퇴직하게 되면은 고용보험을 완납해야 실업수당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최단금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한 3개월치 생활비 긴급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고용보험은 완납이 돼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뭐 고용유지지원금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말고도 고용보험을 완납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직 의원의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편법 정리할 때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겼죠. 미래에 취득하게 만들어서. 될 주식을 담보로 해서 100억 원이나 돈을 빌려서 그 정도로 한 100억 가져왔죠. 정도 쉽게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당장 본인 명의의 재산은 뭐 별로 없다 하더라도 5억 원을 못 낸다. 그건 그야말로 박평론도 얘기하는 내 돈은 아깝고 직원들 고통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이런 성의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스타 직원분들은 지금 뭐 계속 8개월 넘게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만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돈도 못 받고 너무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뭐 성의를 다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논란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천공항공사죠.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죠. 구본환 사장 얘기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부로 우리 인천공항에는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약 만여 명이죠. 지금 남아있는 미결의 문제가 약 1900명에 해당하는 우리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될 마지막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를 제가 추진하면서 사실 올 9월 초에 저도 좀 깜짝스러운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다. 9월 초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자발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다면은 지금처럼 해임 건의안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해임 건의안이 뭐가 있을까? 뭐가 그렇게 다급한지. 나는 그거 자체를 난 이것을 제가 그만둬야 될 사유를 제가 모르겠다. 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저로서는 우리가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그런 해임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논란의 주인공인 구본환 사장은 해임 건의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이 해임 건의의 이유로 든 거는 인사권의 남용 그리고 그 작년 해풍 왔을 때 네. 법인카드를 비상대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한 55km 정도 떨어진 다른 안양의 지역에 가서 고깃집에서 한 20만 원 정도를 결제한 이 부정 사용했던 이유를 들어서 지금 해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들이 공기업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유 로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인사라는 게요. 그 교수님도 기업 임원을 지내보신 분이시지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저기에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태풍 시 정위치 대기를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정위치 대기하기 전에 그 법인카드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다 뭐 등등인데 사실 굉장히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공기업 사장을 해임시킬 정도, 더구나 인천공항공사의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고려하면 이게 그렇게 큰 사안이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이유로 납득되지 않으니 밑단에 뭔가 다른 이유가 깔려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천공항공사가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른바 형평성 논란인데 예. 글쎄요 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는 뭐 하나의 공사만의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뭐 예. 이거는 철저히 가정에 입각한 말씀입니다만 예.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지지율이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흔들렸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이른바 손절하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 본인의 주장은 그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구본환 사장의 주장이죠. 그리고 네. 국토부는 그 이유는 되지 않고 있어요. 인국공 사태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그게 잠재적으로 있다는 걸 가정을 빼면 가정을 하면 그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뭐 인사 문제라든지 뭐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뭐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구본환 사장을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뭐 이유 들면 인사 예, 그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임면권은 정부에 있고 대통령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꼭 뭐 순이익이라든지 어떤 경영 효율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표면상의 이유가 아니고 인국공 그 정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해임됐다고 보고요.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상 해임이 잘못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만이 책임이 져야 되는 문제는 그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 정책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 문제 처리를 잘못했어요. 굉장히 방법, 시기, 절차, 그다음 대외 커뮤니케이션 엉망으로 했습니다. 네. 제가 임명권자라도 다행히 해임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저는 상당히 놀랬던 것이 공공기관장은 나가라고 나가는데 본인이 저렇게 뻗대고 막 변명을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좀 어색해요. 근데 왜냐하면 만일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정책 방향 잘못했다면 그때 자기가 저항을 했었어야죠. 이건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실제로는 이분이 정책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관철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해임이 되니까 뭐 억울하다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저항권을 잘못된 데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공공기관 했다 그러면 해임 사유는 뭐 공식적인 알죠.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다만 네. 이제 혼자서만 책임이 제일 문제냐. 그건 또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두 분 다 사실 인국공 사태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이제 의구심이 든다. 의심이 들고 연관관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그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의 문자 메시지가 사진에 찍혔어요. 네. 문자 메시지 사진 찍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요즘에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지만 이 구사장 해임 건의에 대해서 이제 손 차관이 나중에는 뭐 참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인국공 사태 책임을 좀 구사장에게 떠미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기서도 좀 입증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글쎄요. 이제 복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사실 많이 있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양새 좋게 떠밀려 나가려면 정규직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떠밀려도 좀 명분을 가지고 떠밀려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저는 왜 이 시점에 저분에게 지금 나가라고 해서 공연이 문제를 만드느냐. 본인은 내년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글쎄요, 것 같더라고요. 공기업 사장이 이제 언제 나갈 거냐.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권자가 해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거죠. 언제쯤 나가겠다. 이거는 피고용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정무적인 판단으로라도 책임을 지어서 내보내야 했다 하면 그 문제 때문에 공정성 시비로 지지율이 급락할 때 그때 책임을 지었어야지 왜 이 시점에 사실은 시점상으로 좀 뜬금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해서 쇄신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사람을 교체하려고 할 때는 작품성이 있든지 흥행성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한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인사를 해서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작품성도 흥행성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뭔지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당선 다음 날 바로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서 이 약속을 하면서 나중에 공공과 민간까지도 확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앞서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행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석연치 않고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됐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 잘 해결을 못했던 문제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는데 너무 쉽게 그냥 날림성으로 처리하려는 거 아니었나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부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아무런 역할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하는 것이고 기관장이니까. 예, 기관장이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일처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방법, 시기, 절차, 소통 다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네. 자, 인천국제공항에는 약 60여 개의 외주업체들로부터 파견된 한 만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시죠. 직원들이 비정규직 예. 직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크게 네 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 분야 외에도 경비가 있고요. 그다음 공항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및 시설 관리 요원들 해서 한 2, 3천 명씩 한 크게 네 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향은 이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과 정책에 의해서 한 네 개 정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고 기본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왜 굳이 보안 요원만 그럼 또 본사 직고용이냐. 그렇죠. 공기업 본사는 가급적 작게 공기업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작게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 정규직을 하는 걸 됐대요. 다 네 개 회사를 만들어서. 네.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노조와 협의 없이 청원경찰로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6월 말에 뜬금없이 1,900명 본사 직고용 하겠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굳이 본사 직고용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뭔가 생색 내기용으로 자회사 직고용보다는, 자회사 보다는 본사 고용이 조금 더 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회사에 정규직 시키는 것보다는 예, 본사에 들어오는 게 선진 효과 높은데 그러면 다른 세계 분야 직원들의 평등성은 무엇이며 그렇죠. 또 그때 뭐 말씀하신 대로 취준생들의 또 공정성 시비를 건드려버린 거죠. 만일에 자회사 직고용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방법론을 잘못했고 시기적으로도 다른 아까 말씀드린 세계 분야와는 달리 지금 국제선 공항 이용 승객이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5%로 줄었는데요. 2천여 명의 지금 요원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공항에 갑자기 사람이 늘어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외 다른 분야들은 그래도 시설, 시스템 이런 거는 금방 인력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몇백 명밖에 필요 없는데 굳이 무리하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뭐 다들 취업도 안 되고 특히 보안검색 요원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꼭 그 부분만 본사 직고용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시기가 잘못됐고요. 절차도 아까 말씀드린 노조와 협의 과정 같은 게 생각돼요. 그래서 노조가 지금 가장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은 소통.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그렇다고 이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본사 직고용 무기계약제로 이렇게 취업이 돼서 무기계약이라는 게 사실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냥 해고의 그렇죠. 위험에서 계약직인데, 조금 자유롭게 계약 뭐 계약인데 기한이 없지. 예. 뭐 쉽게 해고는 못 시키지만 급여도 그냥 옛날이랑 똑같고 처우도 똑같고 뭐 이렇게 정규직으로 받는 추가적인 어떤 혜택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될 거를 그렇게 정부에 대한 비판일 사회적인 분노를 이렇게 들끓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고 사실은 보안 검색 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회사 직고용 형태를 쓰면 외주업체에서 본사 자회사 형태로 간 거고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특혜 같은 거, 급여 문제 향상된 거 전혀 없고 더구나 이제 취준생들은 주로 보면 이제 사무직을 많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보안 검색 경우는 현장 요원들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소통만 커뮤니케이션만 잘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사이가 시끄럽지 않게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 것들 제가 볼 때 굉장히 처리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생색 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거센 반발을 받은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공항공사 사장 입장에 이렇게 국민적인 무리를 일으켰으면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뭐 지금 구사장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점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네요. 뭐 잘한 거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찾아보면 있겠죠.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처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저는 문책의 시점은 그때 당시가 됐어야 한다고 봐요. 시점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사람을 거칠게 내보내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은 후임으로 누가 오느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더 선명해지겠죠. 그렇죠. 의혹이. 그러면 더 선명해질 텐데 인천공항공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은 지난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공정성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9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을 바꿔야만 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책을 다 같이 밀어붙인,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렸던 여러 관계자가 있을 텐데 예. 그 사람들이 저 공항공사 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좀 전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공사의 일처리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시점과 방식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정부에서 봤던 여러 가지 그 거친 방식에 기시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오늘 다뤘던 두 가지 이슈 모두 고용과 문제가 또 되면서 일자리 정부로서의 어떤 내걸었던 기치 자체가 좀 이 퇴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또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저희가 또 토론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연학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